보다 공공하고 세심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친절한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마에서 제작이 되는 FX 시리즈 FSX730SC 그렇죠. 네,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FGX730SC를 그렇죠. 리뷰를 해봤는데,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은 사양은 동일합니다. 짧게 똑같습니다. 사양을 설명을 드리자면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그리고 로즈우드 백앤사이드, 그리고 나토넥, 그리고 시스템 56, 12 네,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어쿠스틱 기타고요. 드레드넛 바디였던 FGX 730 모델보다 사이즈가 작죠. 네, 작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말로 여성분들이나 체형이 작은 어린이들도 편하게 연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마하 제품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극찬을 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통이 줄어들었고요. 같은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바디 사이즈가 과연 사운드에 영향을 주느냐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보는 것도 재미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단은 핑거 스타일 연주부터 저희 컨덴서를 써서 통소리, 그 다음에 다이나믹 마이크를 써서 프레프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스타일의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수잔배가 내한을 했을 때제 기억에는 밴드 셋이 아니었고요. 어쿠스틱 기타 치시는 분한 분, 베이스 치시는 분한 분, 수잔배가. 아니면 수잔배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 베이스 치시는 분한 분. 이렇게 해서 그 셋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하시는데 그 어쿠스틱 특유의 그 삑삑 소리죠. 네. 소리가 전달되면서 그 정말 따뜻한 소리가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픽업 사운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추상적인 설명인데 어쨌든 약간 공연장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같은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삭거리는, 그게 바삭, 약간 바삭거리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름지지 않진 않거든요, 그쵸? 이게. 그쵸? 예, 그래서 촉촉하죠? 네, 그 이야기인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인가? 시리얼을 위에 말고 눅눅해지기 직전에 바삭거리면서 촉촉한 느낌, 그런 느낌. 비슷하다. 좋다. 맞습니다. 시리얼 기타였습니다. 네, 시리얼 기타 좋네. 그런 느낌인 걸로 이제 스트록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이 기타, 뭐 앞에 FGX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픽업 소리가 그냥 일반 통소리보다 좋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생각하시나요? 뭐냐면 통소리도 야마하의 사운드가 있긴 있지만 야마하는 참그잘 만드는 것 같아요. 프리앰프를. 이것도 역시나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ART가 접목이 되어 있고 시스템 오류. 해가지고 같은 사양으로 해가지고 접목이 됐는데 이 어쿠스틱 물론 이제 그냥 통소리도 단점이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잘 채워주고 있는 듯한 그런 프리앰프 아날로그 100% 아날로그 악기인 어쿠스틱 기타에 어떻게 보면 조금 디지털적인 프리앰프가 정말 잘 조화를 이루었다. 사실 그 프리앰프를 쓰면서 따뜻한 사운드를 내는 기타가 참 드물어요. 그쵸? 네. 그 유명한 브랜드의 기타들도 다 실질적으로는 따뜻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막 되게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지만, 네. 그만큼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치고 있으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으로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 사운드를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저번 시간 FGX랑 FSX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저희가 팁을 드렸는데 약을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드릴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의견을 내주신 분이 계셔서 길거리 귀신님이라는 분이신데 귀신이 아니고 길거리 귀신이 귀신 기타신 그런가? 기타신 기타 신인가 보다. 길거리 기타신 아 버스킹 킹이네. 버스킹 신 버스킹 갓. 예. 그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소리가 다 비슷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평가로는 비슷하게 들리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미국의 전문 어쿠스틱 리뷰인 어쿠스틱 레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저기 미국판 어쿠스틱 타임즈죠. 네. 그래서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은 소리 구별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명음 씨가 연주를 쭉 하시기 때문에 명음 씨가 좋아하는 사운드로 포커스가 어느 정도 맞춰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나마 명음 씨가 하는 거는 기타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정말 잘 표현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감사합니다.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운드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기타를 여러 대를 바꿔가면서 치더라도 특성은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앰프를 조작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은 다음번에는 좀 더 확 차이나게 한번 사운드를 만들어서 한번 들려보는 기회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기시님께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스크림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야마에서 제작이 되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 FSX FSX730SC 모델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기타를 누군가에게 명호 씨가 추천을 해주신다면 시리얼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능력해지기 직전 그렇죠. 네. 시리얼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네. 그 저번 앞 타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름지면서 약간 바삭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기타 치시는 분들한테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한마디를 드리자면 저는 명호 씨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이 오랜 기간을 저희가 지낸 건 아니지만 명음 씨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은 큰 통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기타가 소리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큰 통을 치면서 연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작은 통을 쳤을 때는 뭔가 명음 씨가 특히나 더 세심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명식이 추천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쿠스틱 타임즈에서는요 야마에서 제작이 되는 FSX 730SC 입에 이제 모델명이 익기 시작하니까 끝나네요. 730SC 모델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어쿠스틱 기타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